안녕하십니까. 리얼방송 리얼TV 중고차 국민 채널 국민모터스의 양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입은 복장으로 촬영을 하는 거는 제가 뭐 너무 딱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한번 해보고자 영상을 찍을 때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입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이 지프에서 나온 레니게이드 차량이고요. 정확한 명칭과 모델은 레니게이드 2.4 론지튜드 모델이에요. 연식은 17년 그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세미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고 차량이고요. 컨디션은 최고고요. 자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자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키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중요한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여드리게 되면 2017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 날짜는 2017년 9월 29일 날 최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는 오토, 자동,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는 가솔린, 휘발유 차량입니다. 보증 유형은 자가 보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행 거리 및 계기판 상태 양호하고, 주행 거리는 적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 34,710km 주행을 했고요. 튜닝, 특별이력, 용도 변경 없습니다. 리콜은 해당 사항이 있어서 리콜을 이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고 이력을 보시게 되면 없고 단순 수리 없습니다. 이거는 성능 점검 기록부상의 그 사고 유무 판단 기준이에요. 없고요. 그 뭐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그 모든 그 해당 그 전자장치나 이런 그 뭐야 작동 기관 쪽 다 점검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고 작동 불량 상태라든지 미세 누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깨끗한 차량입니다. 차량 뭐 34,000km 정도 탔는데 뭐 컨디션은 뭐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여기 그 운전석 앞바퀴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앞바퀴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 거의 80% 이상 가까이 남아 있고요.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90% 가까이 남아 있는데 여기 지렁이 하나 박혀 있어요. 그 빵꾸 났었던 거 땜빵 처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휠 상태도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 뭐 어디 뭐 흠집 하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이따 다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이쁘게 차량을 꾸며놓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90% 이상 가까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그 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70% 이상 타이어 트레이드 70% 이상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타이어랑 휠 상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 100%에서 90% 이상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다 세미 튜닝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여기 디테일하게 카본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이런 데도 마찬가지 다 디테일하게 카본 이런 식으로 다 꾸며놨습니다, 차량을. 그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 이게 정식 정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루프탑 바지라고 보셔야 되나? 여기 위쪽으로 해갖고 모든 짐 같은 것들을 많이 실으실 수가 있어요. 약간 드레스업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문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앞쪽 실내 영상입니다. 앞쪽 실내 영상이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좋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약간의 사용 감은 있어요. 주름이 좀 잡혀 있습니다. 천연 가죽 소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것도 다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조금씩 다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각종 스위치, 작동 스위치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실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실내.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아직 필름도 안 뜯었어요. 그 내비게이션 그 액정 필름 안 뜯었습니다. 그리고 ECM 룸밀러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그 다음에 이게 하이패스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이패스는 따로 장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패스는. 그리고
이런데도 보시게 되면 이런 카본으로 해서 실내도 굉장히 드레스업을 많이 해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을 주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뒷좌석까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동을 걸면서 스타트 퍼포먼스. 네, 각종 점검 완료가 됐고요. 각종 경고등 소등이 다 됐습니다. 기름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TPMS 타이어 공기압 체크 정상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 요런 요게 뭐 주행거리라든지 이게 위성으로 뭐 이게 관측이 되는 그런 장비인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요런 드레스업도 다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밑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약간 심플한 그런 느낌으로 튜닝을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장착을 따로 하실 수가 있는데 순정에 들어가게끔 후방 카메라가 나오게끔 하는 그 비용은 30만원이고요. 이 룸밀러로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2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여기에 위성 GPS까지 장착이 될 수 있게끔 이 GPS 안테나까지도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라이트 이런 거 작동 스위치고요. 컨트롤러. 그 다음에 핸들 이쪽에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은 이제 트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작동할 수 있는 핸들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앞좌석 열선 시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TCS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밑에 보시게 되면 USB 옥스 단자 들어가 있고요. 12V 식어째 꼽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 제가 시동을 끄고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뒷좌석인데 이렇게 보시면 진짜 차량 너무 이쁘죠? 차량 이쁩니다. 여기 사이드미러는 무광으로 이렇게 재질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다 이렇게 꾸며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문짝 범퍼 가드죠. 이게 문짝 보호 가드 이렇게 라인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레니게이드라는 영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뒷좌석 실내 영상이에요. 운전석 뒷좌석 실내 영상입니다. 네, 차량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고요. 예, 문짝 상태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서 안쪽에서 바라본 앞좌석 실내 영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위에 보시면 굉장한 개방감을 주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죽 상태들 이렇게 보시면은 가죽 재질이나 상태 보시면 그냥 새 거예요. 가죽 상태도. 그리고 밑에는 코일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좌석 가죽 상태. 새 거죠, 뭐. 가죽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은 의자가 폴딩 시트, 의자가 이렇게 접힙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뒷좌석부터 해서 뒷트렁크 공간부터 해갖고 이렇게 좀 더 넓게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뒤에 이제 뒤태죠. 예, 레니게이드 뒤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뒤에 이제 트렁크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여는 스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레니게이드 이 위쪽에 바로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해서 열면은 예,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 공간이고 요 뒤쪽에는 예, 굉장히 여기 아직 이거는 제가 광택을 낸 게 아니에요. 광택을 낸 게 아니라 타던 차 그대로 그냥 냅둔 겁니다. 상태 굉장히 좋죠. 안에는 응급 키트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방향제, 차량 방향제예요. 요거는 방향제를 여기다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것도 타시던 분이 놔뒀던 거 그대로 그냥 놔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차량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 트렁크 여기 위쪽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뭐 스티커 같은 걸 이렇게 다 붙여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꾸며 놓으셨다는 점. 예, 차량 굉장히 이뻐요. 지금 실제 이게 영상보다 실제 차량을 보셨을 때는 굉장히 더 이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것도 지금 꾸며 놓으신 겁니다. 요것도.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꾸며 놓으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승석 측면 쪽 그 이제 뒷좌석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또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드레스업을 또 주셨죠. 카본 재질로. 색상은 다크 그레이 G색이에요. G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뭔가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뒷좌석 공간이고요. 운전석 뒷좌석 실내 영상입니다. 가죽 상태 다 굉장히 거의 새 가죽 상태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쪽 문짝 상태 보시게 되면 문짝 상태도 지금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디 흠잡을 데가 전혀 없어요. 뭐 찍혀 있거나 기스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예.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도어 가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도어 가드도 약간의 드레스업을 준 효과가 있죠. 운전석 앞문짝이에요. 조수석 앞문짝. 예, 앞문짝 상태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조수석 그 의자 가죽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여기도 약간의 사용 감은 있고 주름은 잡혀 있는데 쿠션은 그대로예요. 가죽 상태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등어리나 이런 데 그 받쳐주는 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운행 중에.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죠. 예, 조수석에서 바라본 앞쪽 실내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예 이제 그 각종 라이트 점검 등을 한번 켜볼 건데요. 각종 라이트는 잠시만요. 시동을 걸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영상 깜빡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깜빡이가 잘 들어오고요. 네, 이쪽도 깜빡이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 네, 이쪽도 깜빡이가 잘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뒤에 안개등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후진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 밑에 쪽이. 네, 그 다음에 번호판 등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차량 전반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다크 그레이 G색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프 레니게이드에서 나온 정확한 명칭은 론지튜드입니다. 론지튜드 2.4. 네, 2.4 레니게이드 론지튜드 2.4입니다. 차량 상태 보시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차량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운전석 뒤 후측방에서 바라본 요 예, 뒤태죠. 뒷과 옆 모습이었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꾸며 놓으신 그런 자세 차량이죠. 확실하게 보증하는 거는 자세가 너무 잘 나온다는 점. 네. 모든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는 진짜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흠잡을 게 없고요. 네. 뭐 단순 교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바라본 앞쪽 그 측면 영상이고요. 다시 이렇게 이제 정면인데 정면을 바라보셨을 때 이 모습이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프에서 나온 레니게이드 론지튜드 2.4 이 모델을 제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1880만원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저가 그 자신 있고요. 단지 이게 그 보험 이력을, 사고 이력을 조회하셨을 때는 전손 이력은 나옵니다. 전손 이력이 왜 나오냐? 전손 이력이라는 거는 단순 전손도 있어요. 크게 사고가 나지가 않아도 그 해당 범위 내에 보험 수리 청구하는 그 범위 내에 벗어나게 되면 그 차주분이 당사자가 그냥 전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손 처리는 어디 그 뭐 교환 부위가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수리비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 300만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전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주분 입장에서는. 차주분이 이 차량은 전손 처리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중고차 성능 점검 기록부 상에 점검을 했을 때는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그런 깨끗한 그런 차량이 맞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도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가격 같으면은 진짜 메리트가 충분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니까 전국의 모든 그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위쪽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먼 곳에 있다라 그러셔도 저희가 다 그 직접 그 출장 서비스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아무 때나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을 해볼 거예요. 그냥 너무 부담을 안 갖고 그냥 방송을 할 생각이에요. 왜? 저희 국민모터스 채널은 그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최대한의 혜택을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 좋은 상품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객님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제가 드리고자 이렇게 그 촬영을 하는 거니까 보시고 그냥 뭐 마음에 안 드시는 점이 있더라도 좀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다가갈 테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국민모터스가 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